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독일에서 우리가 하고 유산증 우리가 배운 것은 뭐이고 교훈이 되는 것은 뭐이고 또 안 되는 것이 뭐이냐 뭐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과인 우리는 북쪽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울타리처럼 이제 쳐져 있어가지고 중국 이외의 나라들의 영향이 없거나 아주 영향이 미치지 않거나 늦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이 동서의 그 남해 쪽에 삼면 바다 역시 그 육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요새 뭐 IT 뭐 시대고 뭐저고 하지만 역시 영향은 있습니다. 유럽은 뭐 오래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국경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고 물자가 다 왕래를 쉽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상에 국경은 그려져 있지만요. 그 나라들이 서로 사람이 왕래하는 거는요. 뭐, 우리가 충성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도를 하고 보고 참, 오히려 부러워한다기보다는 그 이게 가는 건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향이 즉각 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대세는 독일이 그래서 빨리, 그 망할 나라지만 빨리 망한 게 그 호네커라고 하는 늙은 공산주의자가 너무 그 영향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터져가지고 그 호네커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당 제1석이 된 사람도 얼마 못 하고 또 날아갔어요. 그래서 크렌츠가 잠깐 동안에 또다시 당 중앙위원회에서 재선해서 나온 그 당 제1석이거든요. 그만큼 거긴 유럽은 나라가 달라도요. 한 나라처럼 금세 영향을 받거니 주거니 하는데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뎌요. 그때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유럽의 분위기가 공산권마저도 독일보다는 훨씬 더 민주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독일이 뭐 직접 미국, 영국,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인터페이지. 그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장벽도 무너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그 뭐 거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도 다르고 나라마다 통일한 여건도 다르고 현상이 다르기 때문에 참 권위 있게 요거 다 하고 집어서 제시한다고 아유 제가 좀 더 출세를 하죠. 솔직히 저한테서 완전한 답은 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유럽 보고 다른 것은 그 사람들은 금세 저희들끼리 영향을 준 것 같고 한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좀 떨어집니다. 게다가 좀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유엔에서 보면 뒷목으로 일본 반이었지 않습니까? 일본 반이요. 그리고 뭐 솔직히 우리가 장사하느라고 뭐 중국 보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는 거 보면 중국이 이 편이지 우리 편입니까? 아직도 그때도 조약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린 물론 미국하고도 그런 조약이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한테서 그 아까 이선호 박사님도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선호 박사 다 알고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유효하니까 그래서 미국하더라도 그냥 참아주시고 그런 아주 제가 하나 더 해결해드리도록 아이 근데 그 뭐 마이크 뭐 그냥 마시고 차라리 마이크 없는 게 낫겠어. 나 좀 목소리가 큰데 가는 거. 뭐 오늘 우리 미장국께서 약 한 시간 여 독일 통일의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는 결론은
군사적으로 볼 때에 동서독이 통일된 것은 막강한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 12개 사장, 하나 6개 사장 서독의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저는 결론으로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한반도의 경우는 좀 반대다. 여기 국방백서가 과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심지어 뭐 61사단, 62사단 그 뭐 육군준장이 뭐 무슨 그 훈련단이지 그 사단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걸 사단이라 이름 붙여서 아주 묘하게 사단당 양산이 되어 있는데 46개고 하나는 90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반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민장님께서 이 박사가 질문했을 때에 마치 후계자인 것처럼 강한 군대를 만드십시오. 이선호 박사가 뭐 국방부 장관이나 되는 것처럼 강한 군대를 그리고 뒤이어서 하는 말씀이 제가 좀 꼬집고 싶습니다. 때리는데 강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쇼크를 받았네요. 해병대 해병대 저는 1965년 맹옥대 작전 참모를 했습니다. 당시 청룡부대 저는 해병대를 잘 압니다. 이번에 뭐 현빈이지 뭐지 묘한 친구 하나 뭐 홍보병으로 해서 얻어맞는 걸 내가 봤는데 해병대 소문이 있는 만큼 약간의 비어의식이 있죠. 그러나 해병대 전통은 강합니다.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 민장님께 제가 질문 지금 해병 포항에 제1사단이 있습니다. 전략기동이 북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 병력이 해변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사물레트 미사일을 포함해서 해변 방어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부 지역은 해변 제2사단이 김포에 있긴 합니다만 해변 사령부가 저기 평택만에 있긴 합니다만 직결 보유된 전략 기동 예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은 우리 해병이 서부 해안으로 일단 유사시 상륙할 병력이 없다고 봅니다. 민장님께서는 혹 육군 출신입니다. 육군 제 육사 15기 잘 압니다. 육군 출신입니다만 저는 뚜들려서 군대 가서 6.25 때 소대장, 중대장 했습니다. 저도 육군 출신입니다. 그러나 나는 해병대는 아닙니다만 때로는 해병대가 고약한 짓도 하고 합니다만 강한 해병대 한 번 해보는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전통 강한 해병 민장님께서도 방금 조금 전에 강한 해병대 강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해병대를 일개 사단 쭉 더 만들어서 서부 지역 어느 곳에 직결 보유시키는 군대들 직결 보유했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축구공이 아니고 러피공입니다. 어디 붙일지 모릅니다. 해병 일개 사단 쭉 새로 창설해서 서부 해안 어느 쪽에 군산? 글쎄 아산만? 글쎄 어느 쪽에 포항에 있는 제1사단처럼 해병 제3사단을 하나 만들어서 예비로 하나 둘 그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제 속을 잘 이해합니다. 저는 전에 여러분께서 그런 그 의견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해병의 배치가 잘못됐다고 저는 의미하면은 서부의 그 해안의 주민이 담당하고 그건 해병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해병이 제90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점은 직결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 해병대가
쭉 어디 배치되어 있으면 걱정 별로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해병대가 딱 어느 지역에 집결해 있으면 상당히 신경 쓸 겁니다. 우선 당해보지 않았어요. 상륙이 뭔지를 아직 뼈저리게. 그러고 해병 이게 사람 좀 더 있어야 한다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사람도 더 이쪽으로 불러오고 왜 불러올라와야 하느냐. 우리 그 저 이 함대의 주정이 태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 데서부터 배에 싣고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이 좁은 한반도에서 싸우려면 잠깐 동안에 저 번쩍 동에서 번쩍 배에서 번쩍 보면서 해병이 참 그야말로 그냥 딱딱 상주하고 계속 역을 지내는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기포 속에 있는 것도 딱 가까운데 집결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있으면요. 소위 이것이 서해로 튈지 동해로 튈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쟤네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분단급 중 두 대를 해병이 가지고 있으며 보병 몇 개 분단보다 그것이 쟤네들을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쟤네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 아래 돈을 더 쏟아보여. 쏟아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쏟아보라고 했죠. 우리 팀 수필 통해 되면요. 우리가 그 계산하고 있는 그 이점이 또 있어요. 이건 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팀스피릿 훈련하면 쟤네들이 대규모로 배움 훈련을 해요. 그러려면 쟤네들이 휘발유를 우리만큼 써야 하거든요. 더군다나 쟤네들 우리보다 탱크 장갑차가 있잖아요. 탱크도 많잖아요. 탱크가 이게 연료 먹고 사는 거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만 달러 썼다. 이걸 훈련해. 쟤네들도 5천만 달러를 썼다. 우리가 5천만 달러 쓴 거고 쟤네들이 5천만 달러 쓴 거고요. 그 영향이 달라요. 쟤네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걸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병을 기본으로 이겨둔다면 3개 사단이나 서해 하나, 동해 하나 그러면 하나는 이게 동으로 뛸지 서해로 뛸지 모르는데 저건 죽어나는 겁니다. 그럼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해병을 하여튼 상륙을 해야 하는 거니까 상륙을 통해 해 안에다가 돈을 퍼붓는 거죠. 그래라. 그렇게 되면은 저게 저절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나는 거예요. 아니, 소련이 왜 망하겠습니까? 그 미국은 경쟁하다가 파탄나지 않았어요. 경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규모는 소련이나 저 미국보다 적어도 우리도 남북이 저쪽 자꾸 돈을 쓰게 요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 돈을 안 쓸 수 없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팀스핀 하면서 재미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네들 기름값을 많이 지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공개적으로 말은 아니지만 우리 쪽에서 굉장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름 예를 들어서 천만 불 썼다. 그게 천만 불 이상 썼죠. 그럼 우리가 천만 불 쓴 영향보다는 쟤네들 천만 불 쓴 것이 아주 죽을 지경이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 같은 상륙부대가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쟤네들에게는 엄청난 고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전부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게다가 쟤네들은요 뭐 정부가 무너지는 거 그것보다는 김정일이 죽는 게 더 겁나를 해가지고 그걸 더 중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 해병대가 특정대가 뒤로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그 김정일이 잡아 죽을지 수갑을 채서 끊겨나올지 모른다 하는 그 걱정 그것도 지네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저 대명호 교수님 해병대는 전 일찍 그걸 주장했습니다. 지금 저기 깔아놓은 거를 직결 보유하고 적어도 중요한 지점에 기동할 수 있는 소위 기동예비로 해병사단 또 해놔야 돼요. 육군을 줄이더라고요. 해병들. 육군의 인계사단이 더 있고 덜 있는 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해병 지금 두 개 사단이 있는데 그게 세 개가 되느냐 두 개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저쪽에서 봤을 때 그렇군요. 아주 역시 교수님 저 국방대학원에서 명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마
교육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셔도 네, 제가 이게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국방문화 합참이나 한미연합사에서 이런 세미나를 좀 개최하도록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병대 계신 분이 또 있는 거지만 오늘 이선호 교수님 성공하셨네요. 대기 합작하셨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그래도 토론이 됐습니다.